그래서 4시간만을 달려가지고 드디어 오노루가 오노루가에 도착했습니다. 스페인 가서도 아 이렇게 하고 네. 나중에 입장하실 때 여기 보시면 바코드가 있어요. 네, 예, 예. 네. 그거를 스캔하다가 네. 한번 찍어주시고 네. 아. 되게 많이 누워져 있어요. 마찬가지로 스파인이나 볼케이노도 다 면이 되게 누워 있어요. 되게 완만해 보이지만 이 여기서 이 꺾이는 면이 너무 세서 스쿠터를 타고 넘어가면 걸립니다. 120mm 힐을 껴야지만 안 걸릴 것 같은데 면이 이렇게 걸리죠.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올라갈 때 면이 굉장히 세서 걸립니다. 이렇게 걸려요. 여기 정도 웨이브였으면 여기도 살짝 걸리고 그리고 박스 점프대 거의 이거 웨이브가 아니라 가다가 빵 위로 뜨는 각도가 정말 세죠. 그래서 하늘 상당히 높게 뜨지만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박스는 여기도 박스 스파인 면이 여기가 이렇게 다 파여야 되는 거예요. 진짜로 거의 비슷하고 너무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
펌핑을 해서 떠야 되는데 펌핑이 안 되고 그냥 날아가 버려. 날아가 버려.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. 공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보아도 면이 상당히 누워 있어요. 보통 쿼터, 보통의 쿼터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방구로 돼 있는데 이건 거의 뱅크? 각도가 거의 뱅크죠. 이렇게 일자로 쭉 완만하게 내려가요. 거의 쿼터 역할은 못한다고 봐야 돼요. 펌핑을 하면 날아가니까. 안쪽에는 이렇게 탁구대도 있고 또 이렇게 보드, 이렇게 게임들도 있고 휴식 공간, 여기서 영상도 볼 수 있고요. 탁구채, 윈도우, 닌텐도도 있고 게임기 이런 거 놀긴 좋아요. 13,000원에 하루 종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. 공간도 괜찮고 조금 아쉬운 거는 웨이브 각도가 조금만 좋았습니다. 그래도 뭐 좀 적응하면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먹어서 제대로 타기 힘드네. 어쨌든 조금 아쉬운 이 웨이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웨이브가 조금만 수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뭐 이 정도 규모면 아 잘 만들었으면. 저게 쿼터였으면 속도 받아서 에어가 상당히 나올 텐데 거의 실내 파크는 이렇게 잘 돼 있고 13,000원에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아이들이 부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타기 힘들다 그러니까 평일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.